오늘은 읽은 말씀을 가지고 노아의 은혜를 입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가 4주 동안 특별히 성경에 한 사람의 인물을 찾아서 그 인물에 관한 기도를 함께 생각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노아의 은혜를 입은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이름은 참 다양합니다. 좋은 이름, 예쁜 이름은 많은 사람들이 자녀의 이름으로 장명을 합니다. 특별히 신앙의 가정에서 자녀의 이름으로 신앙적 의미를 또그 자녀가 신앙적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지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하은이라는 이름, 예은이라는 이름, 은혜라는 이름, 예수 믿는 가정의 자녀들의 이름인 것이 거의 열의 아홉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 요한, 다니엘, 노아, 이사야, 여러분, 뭐 두말할 것 없지요. 미국에서는 최근에 약 3, 4년 동안 노아라는 이름이 짓는 이름 중에 여러분 1위를 차지했다라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는 아마 노아가 미국 사람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아마 사람이라는 뜻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아마 은혜라는 이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미국 사람들이 노아를 좋아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성경의 많은 인물들 중에 노아를 좋아하셨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말씀의 근거가 창세기 6장 8절에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기 그러나가 있습니다. 앞에 있는 설명과 전혀 반대의 이런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은혜를 입을 수 없었더라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 것이지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입었다는 뜻은 은총을 입었다, 그리고 마음에 들었다라고 이게 성경에 여러 가지 번역이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고 하나님의 은총을 누렸고 여러분 은혜를 얻었다. 노아가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은혜는 여러분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은혜는 크면 클수록 더 좋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그렇게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어떤 권위를 가진 대상이 사랑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을 은총을 입었다,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노아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일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마음에 쏙 들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간 것일까요? 하나님은 왜 노아를 특별히 사랑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사실 은혜는 자격 없음을 전제로 주시는 단어입니다. 값없이 주신 사랑. 그것이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 노력과 수고 없이 베풀어 주신 사랑.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요, 많은 경우 은혜를 받을 만한 조건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지요. 은혜를 받을 만한, 큰 은혜를 주실 만한, 더큰 은총을 주실 만한, 하나님의 마음에 들 만한 여러분 조건이 있었음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알면 노아가 왜 은혜를 입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악행하는 것을 보시며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보니까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들과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노아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여러분 중요한 한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 자, 하나님에게 있어 노아는 네 가지의 특징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네 가지를 통해서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첫 번째, 노아는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9절에 보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의라는 것은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 이게 여러분 의인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의인은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변한 흠이 없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고 구약 성경에서 여러분 히브리적인 사고를 가지고서 이 의가 뭐냐?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 이게 여러분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 올바른 위치에 있는 사람,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사람을 여러분 의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적인 의인의 개념으로는 매우 간단해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노아는 이 목적에 부합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면서 분노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악함 때문이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악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표현을 빌리면 무엇이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 갔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는 않고 오직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 가는 일에 저들이 늘 치중하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요 영적인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은 도저히 생각하지 아니하고 육적인 일에만 자기 개인의 일에만 골몰했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는 것이 노아 시대의 악함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 사람들의 악함이었습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노아 시대의 악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노아는 예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자리에 그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오늘 완전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꼭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노아는 하나님과 자주 만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장 9절에 보니까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자, 노아는 하나님과 자주 대화하는 사람, 있어야 될 자리에 있었던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자주 동행하고 만나던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노아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죄악을 보시고 한탄하시며 여러분 홍수 심판을 노아에게 말씀하신 것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렇게 이렇게 하라 말씀을 하신 내용이 노아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주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노아에게 말씀하는 관계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논할 줄 아는 의논했던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자신의 계획을 나누었던 사람이 노아라고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노아와 비슷한 사람이 성경에 여러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여러분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3장에 보니까 엘리 제사장 시대는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을 불러서 엘리의 집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는 장면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하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노아와 같이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오늘도 찾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노아였다는 거예요. 또 노아의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세상의 고난을 감수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세상과 고난을 감수하는 사람. 네, 그래서 창세기 6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으로 고통당함을 받았다는 것, 핍박을 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준행하기 위해서 수많은 여러분 조롱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홍수라는 것을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때예요. 여러분 배라는 것을 상상도 못할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또 여러분 심판하실 것이고 구원하는 일에 여러분 배를 만들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요. 사람들이 이 일에 하나도 동의하지 않는 시대에 비를, 홍수를 대비하고 여러분 배를 만드는 일이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조롱하고 비웃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그 모든 사람들의 비난과 여러분 핍박을 이겨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준행하고 순종하기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의 핍박과 조롱과 반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 모든 핍박과 판단을 비난을 감수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노아가 완전한 자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 거기에는 이런 네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과 자주 만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이 자기의 계획을 여러분 나눌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세상의 고난을 감수하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려고 해도요 어떻습니까? 감수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포기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완전한 자 노아, 은혜를 하나님 앞에 입었던 노아,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우리가 대충 여러분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노아,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 그리고 완전한 사람, 노아처럼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은 여러분 누구였는가라는 것입니다. 노아처럼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에 살펴본 네 가지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앞에 네 가지의 이런 조건을 이루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기도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노아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고 완전한 자의 길을 갈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봅니다. 첫째,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만은 하나님과의 대화가 가장 기도에 적합한 단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기본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예요. 무시로 항시 여러분 대화가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요 내 이야기만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방적으로 내가 말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 여러분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노아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만나서 대화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대화의 채널이 항상 열려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여러분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성경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찾으라 그리하면, 두드리라 그리하면, 성경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 무슨 말씀입니까? 기도하라는 의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바로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의 사람이 노아였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도의 사람은요 하나님과 뜻을 나누는 동역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동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역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만들어 성취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해 여러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혼자 모든 것을 여러분 주관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일하실 자를 찾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주의 사명을 맡은 자들과 함께 여러분 일할 자를 찾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유명한 중보기도의 최고의 대가인 이 하버트 케인과 웨슬리 듀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보기도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도의 80-90%는 중보 기도입니다. 그런데 중보 기도야말로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과 뜻을 나누는 동역자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노아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의 요구나 흐름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겠다라고 하는 여러분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힘들어도 손해를 보아도 참고 견디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오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서두의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런 말씀을 보았습니다. 노아가 특별히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던 이유, 노아가 완전한 자의 삶을 살았던 이유, 그 시대의 다른 사람들과 여러분 달리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던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네 가지로 살펴보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의 기도는 바로 이 네 가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였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하는 기도였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나누는 동역자가 되는 기도였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믿음을 표현하는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의 삶을 살았기에,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였기에 그는 당대의 완전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고, 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여러분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4주간 더블 선데이 영혼 구원의 귀한 잔치를 앞두고 기도로 승리하겠다라고 하는 여러분 목표를 가지고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이제 내일 딱 새벽 하루 남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여러분 12월 3일 주일 1, 2, 3, 4부를 통해서 교회 학교는 지난주에 여러분 초청잔치를 대부분 했지만 이제 우리 청년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초청하는 귀한 잔치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날을 대비하여 우리가 지난 4주간 여러분 기도했고, 특별히 우리가 더블 선데이를 위해서 기도하기는 했지만 우리가 이 4주 동안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간구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노아에게 주셨던 것처럼, 노아에게 은혜를 주신 것처럼 우리 교회 위에도, 또 이 새벽마다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잇는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완전한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노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 네 가지 노아의 여러분 기도의 모습을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은혜를 입고 은총을 입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네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은혜를 풍성하게 입었던 노아를 본받아 무엇보다 기도의 동역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VIP 전도 작정자들이 초청되어 오는 날에 좋은 일기와 환경을 주시고 오고 가는 동안 불편한 일들로 마음 상하는 일이 없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인도하옵소서. 광주교회 1호들들의 비전을 위하여 한 성도 한 영혼 주께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노아는 완전한 자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다라고 했는데 그 삶을 살펴보니까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나누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었다라는 것.
주여 우리도 노아와 같이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기도가 마침내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여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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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아침에 우리를 깨워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노아의 은혜를 입은 기도에 하나님 아버지여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하던 자,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노아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노아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노아의 삶은 기도의 사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이야기를 노아에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난을 받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였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기도로 우리가 노아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 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새벽 아침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이끌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새벽 아침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게 도와주시고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 기도 가운데 우리의 삶의 신앙적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능히 이길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로 기도의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4주간의 기도의 여정 중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내일 하루 남았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 기도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옵기는 노아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원합니다.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게